애기나, 너 이게 또 뭔 난리야? 유정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. 감히 넌. 이 왜 이래? 야, 백인아. 백인아! 얘 왜 이래? 너 일단 일어나. 야, 백인아. 너 왜 이래? 어? 나 봐봐. 봐봐. 뭐야, 너? 왜 이래? 빨리 말해. 말해, 빨리! 늦었는데 여기까지 왜? 너 바래다 주고 싶어서. 어? 어디 갔다 왔어요? 응? 완전 멋있는데? 아. 술 냄새도 나는 것 같고. 아, 오늘 외부에 중요한 행사가 좀 있어서. 술은 별로 안 마셨는데? 설마 차 가지고 온 건 아니죠? 대리 불렀거든요. 가시죠. 우리 집 완전 먼데? 그니까 더 좋잖아. 그러니까. 내일 시험은 언제 끝나? 오전에. 한 개만 더 보면 완전 끝이야. 이번 학기가 유난히 길어요. 수고했어, 올해도. 선배도야. 근데 우리 내일 진짜 여행 가는 거 맞아요? 집에는 잘 말한 거야? 네. 보라네 간다고 했는데. 야, 우리 보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러게. 그러니까 유정 그 새끼가 또 뒤에서 너한테 그짓거리를 했다고? 근데 아저씨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건다. 내가 그것들 앞에서 그렇게 끌려나가는데도 완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. 아니지, 이거 꿈이지. 그럴 리가 없잖아. 아저씨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, 그치? 너 아직도 모르겠냐? 우린 그 집에서 그냥 애완동물 같은 거야. 삐뚤어진 지 자식을 위한 형제놀이 같은 거라고. 아니야, 아니야. 나 아저씨한테 갈래. 백인아.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나 유정 그 새끼가 꾸민 거라고. 백인아. 나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면 아저씨가 나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. 누나! 제발 좀 정신 차리자, 제발. 응? 내가 이렇게 빌게. 너마저 이러면 난 진짜 어떡하냐, 응? 백인아, 너 일단 쉬자. 너 방에 가서 누워. 일어나. 전화를 안 받네? 우리 누나 병신 만들어 놓고.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새끼. 내려. 내리라고 이 새끼야. 열어 빨리. 얘기 좀 하자. 내려 빨리. 내리라고! 야, 너 대체 우리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? 내가 걔들 좋아해서? 그래서 백이나 저렇게 병신 만들어 왔냐? 그래, 내가 빠져줄게.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꺼져줄 테니까.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내버려 두라. 너희들이야말로 날 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? 뭐? 우리 집에 오고부터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. 그래,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했겠지. 이해해. 날 이상한 놈으로 몰아서
뭘 엊그제 했다도 상관없어.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.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.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. 하지만 그냥 두면 백이나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거야. 그러니까 가서 똑똑히 전해. 또 서리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짓거리면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.